마땅 살아난 가참이, 단망 살아난 가참이, 상강 살아난 가참이.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네, 오늘 영어로 배우는 불교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나모다사라고 하는 것은, 나모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이제 그 저기 특히 상자부 불교에 가면은 항상 보면은 그 스님들이나 신도들이 이제 이걸 외우거든요. 나모다사 바가 바가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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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아라하토, 하토, 삼마, 삼부다사. 삼부디디, 삼부따, 따, 디디, 부따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모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호미지라고 그래요, 호미지. 호미지 투, 힘. 여기서 이제 힘이랑은 부처님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모는 귀의한다는 뜻이에요. 귀. 의지합니다. 귀의합니다. 타사. 그분에게. 그러면 그분은 누구냐? 아, 바가와또. 바가와또라고 하는 것은 세존을 의미해요. 세존. 이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우신 분. 그분을 바가와또라고 그래요. 이제 빨리어로 바가와또. 또 대개 보면 이제 산스크리트는 바가완. 그 경전에도 보면 나옵니다. 한역권에서는 이제 박가범이라고 표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세존이시고, 또 아라하또. 아라하또라는 것은 아라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라한. 아라한이라는 것은 이제 무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조선시대 무학대사가 있었죠. 무학대사. 무학대사. 이 무학이라는 거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분. 이제 배운다는 거는 우리 불교에서는 그 수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행. 그러니까 번뇌가 다 사라지고 도를 다 깨쳤기 때문에, 번뇌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해탈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무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하니라, 아라한. 그래서 나는 그 세존이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자애롭고 자비하시고 그런 분이고, 또 아라하또, 가장 그 고귀하고 번뇌를 다 여인 그런 해탈하신 분, 그런 아라한이시고, 또 삼마삼부따사. 이 삼마라고 하는 거는 정이라는 뜻이, 정, 바르다는 뜻이, 바르다. 그 다음에 삼마, 삼마삼부따사. 이거는 바른 깨달음을 하신 분. 정자각자, 정자각자. 바른 자각을 했는데 바로 아주 했다, 바로 바른 자각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정자각자인. 그러니까 뜻이 얼마나 좋아요. 나는 아주 그 세존, 자애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또 번뇌를 다 여의고 해탈하신 분, 아람. 그 다음에 이제 정자각자,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 그런 부처님께 나는 귀의합니다. 이걸 이제 항상 보면은 그 뭐 어떤 그 법회나 또 어떤 의식이 있을 때 이걸 먼저 하거든요. 항상.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세 번 합니다. 세 번.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고 우리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뭐 남야타불 또 뭐 관세음보살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하지만은 남방 상자부 불교에서는 스님이 됐든 뭐 신도가 됐든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아주 이게 입에 아주 그 있죠 아주 올라 있습니다. 습관처럼 말이지. 지금까지 이제 부처님께서 탄생해서 이제 출가한 것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잠깐 좀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제가 그 서양불교, 서구불교 이해 그래가지고 한 20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다나TV에 들어와서 이제 클릭 한 분들도 몇백 명 되지만은 또 내 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보니까 뭐 한 1000명 이상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어로 배우는 불교는 조금 이제 물론 생소하지요.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소양이 있어야 어느 정도 이게 이제 같이 지금 이 수업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뭐 조회수에 그렇게 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 그 했을 때 이제 한 400명 그다음에 뭐 300명, 200명 또 내 이제 홈페이지에 뭐 100명, 200명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볼 거다, 볼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하에 그 조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양 사람들이 영국인이나 미국인 또 영어를 통해서 유럽인들 뭐 영어를 통해서 불교를 그 접하는 이게 텍스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양인들은 어떻게 불교를 이해하고 이렇게 배우는가 이제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은 보리수 아래서 보리수를 더 보디 트리라고 그러거든요. 언더 더 보디 트리. 그러니까 이걸 보리수라고 그러죠. 이제 보리수. 보리수. 원래 이건 이제 한자로 젠데 이제 리 보리 보제. 원래 보디니까 이게 발음이 보대사. 그런데 이제 우리는 대개 이제 보리라고 그러죠. 보리. 보리수. 이거는 부처님께서 이 보리수 아래서 이제 참선을 해서 이제 도를 이뤘기 때문에 이 나무를 깨달음의 나무, 각수라고 그러지 각수. 보디란 말은 깨달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깨달음, 각, 깨달을 각자, 각수예요, 각수. 그러면 이제 인디스 유닛. 지금 이 교재를 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그 아주 체계적으로 이제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 단원을 이렇게 나눈 겁니다. In this unit, after leaving the palace, 궁전을 떠나서 Siddhartha was determined to discover the meaning of existence. 그러니까 이제 궁전을 떠난 후 Siddhartha는 존재의 의미를 the meaning of existence,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기로 결심을 했다 이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존재란 뭔가 이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이제 결심했다. 그리고 he started with the best teachers of the day. 그러니까 그는 그때 이제 학습했다 도를 닦았다 이 말이지. 그 당시에 of the day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스승들과 함께 이제 공부했다. 그 유명한 이제 스승 밑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도를 닦았다는 얘기죠. He lived the hard life of an ascetic. Ascetic이라는 것은 은둔, 고행 뭐 이런 거거든요. 은둔. 그 당시에는 이제 부처님이 출가해서 도를 닦기 전부터
슈라마라는 게 있었어. 슈라마. 그걸 사문이라고 그래. 사문. 사문. 사문을 이제 슈라마나로 슈라마나. 이건 뭐냐면은 유행성이에요. 유행성. 쉽게 얘기하면 그 숲속이라든지 뭐 강가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돌을 닦는 사람들을 도인들이지 말하자면 도인들. 이걸 그 당시에 인도에서는 이제 슈라마나라고 그랬거든. 슈라마나, 슈라마나. 우리말로 하면 이제 유행성이에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무소유. 아무 뭐 그 쪽박 하나 이렇게 차고 아주 간단하게 고행성이지 고행성. 이런 사람들이 그때는 많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이제 부처님도 이제 그런 생활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Yet he didn't feel any close to the truth. 그 이제 그렇게 그 은둔 이제 고행자로서 힘든 삶을 살았지만은 이렇게 이제 고행을 했지만은 그 진리에는 자기가 그 깨닫고 싶어하는 찾는 그 진리에는 가까워지지가 않은 것 같다. 기분에 he didn't feel 그 느끼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the turning point 이제 turning point라는 건 전환점이지. 전환점이 왔거든요. When he almost died of hunger, died of hunger. 그 굶주림으로 거의 죽을 뻔했을 때 말이에요. When he almost died of hunger. 무엇으로? 굶주림으로, 배고픔으로 거의 죽을 뻔했을 때 그 전환점이 이제 왔다 이런 얘기고 soon after that, 그 후에 바로 he attained enlightenment under the Bodhi tree 말이거든요. 이제 이거 대충 그 계열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그러니까 living as a monk, 승려로서의 삶, living as a monk. At the age of 29, 그 29세 때 시다르타 began the homeless life of a monk. 승려로서 여기서 승려라는 거는 뭐 그 유행성이지 말하자면 슈라마나 그 homeless 집이 없는 승려로서 어떤 그 이제 여기서 노숙자 생활이라고 그러지만은 이게 이 일반 이 노숙자하고 다르죠. 무소유 그러니까 돌을 닦기 위해서 집 없는 그 삶을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from 카필라와투. 카필라와뚜라는 것은 이제 카필라 성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로부터 he walked south to the city of 라자가, 라자가하. 이걸 왕사성이 왕사성, 왕사성.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고향에서 걸어서 그 라자가라고 하는 그 시로 이제 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 라자가는 이제 마가다라고 하는 나라의 그 수도입니다. 거기가 또 그 주위에 이제 그 도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이제 간 거예요. The capital of the Magadha country, 마가다라는 나라의 캐피탈 도시인 수도인 이제 라자가로 이제 가서 지금도 존재합니다. 성지순례 가면은 라지길이라고 그래가지고 부타가야에서 버스로 뭐 한 두세 시간 가면은 이제 여기 있거든요. 여기 뭐 영축산도 있고 아주 유명한 곳이죠. 여기 불교 성지 순례 가신 분들은 여기 필히 여기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다르타도 자기 고향에서 한 몇백 킬로 떨어진 이곳까지 이제 터벅터벅 이제 걸어간 거예요. 이렇게 밥을 얻어먹으면서 홈리스, 집 없는 그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the king of this country, 이 나라의 왕은 was named 빈비사라, 빈비사라 왕이었어 그 당시에 빈비사라 왕. 이 마가다 나라의 왕은 the morning after Siddhartha arrived, 시다르타가 이제 거기 도착해서 그 아침에 he went to the city and obtained his meal for the day by going from house to house, begging with an alms bowl. 이게 바로예요, 바로.
이렇게 이제 하나 들고, 밥그릇 하나 들고, 집집마다, 하우스 투 하우스, 베깅. 베깅이라는 것은 걸식을 얘기해, 걸식. 예. 걸식. 예. 그러니까 비구라는 말 있죠, 비구. 비구라는 것이 이 베깅 하는 사람이에요, 베깅. 그 당시 인도에서 비구라는 거는 뭐 자이나교 승려가 됐든 뭐 힌두 저 바라문교 나중에 힌두교가 됐지만 그 승려가 됐든 이렇게 집 나와 가지고 이렇게 돌을 닦으면서 다닌 사람들을 다 비구라고 그랬어. 비구 배거다 이 말이야. 배거 얻어먹는 사람이다 이거죠. 걸식이야 걸식.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들고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그 밀 밥을 이제 취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시타르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유행자 이제 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양 사람들에게 이제 이것을 강의할 때는 이제 아까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하고서 read and discuss 있고 이제 토론하는 거거든요. 스토리 오브 더 부다. 부처님의 그 이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배웠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토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여기서는 이렇게까지 이제 할 수 없고 대개 이 텍스트를 가지고 영어권 사람들한테 강의할 때는 조금 전까지 이제 이렇게 있고 이걸 디스커스 해요. 디스커션을 해요. 디스커션. 서양 사람들은 이제 디스커션을 좋아하거든. 아, 그때 뭐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뭐 이런 게 이런 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걸 물어보고 질문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하지만은 뭐 여기서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승을 찾아 나서다. 스승. 스승을 이제 찾아 나선 거죠. 그 당시에는 또 그 유명한 이제 스승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뭐 혼자 처음부터 이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뭐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느 분야고 스승과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난 거죠. Searching for teachers, 스승을 찾아 나서다. 시타르다 원더르드. 원더다는 것은 이제 그 원더르드 이제 방황을 한다 이 말이에요. Along the Ganges River, 갠지스 강을 그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제 원더 이제 이렇게 정처 없이 이제 가는 겁니다. Looking for 찾아서 spiritual teachers, spiritual 그 영성 지도자, 영성 스승, 정신적 스승들을 찾아서 이제 갠지스 강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이제 가는 거예요. 이 스피리추얼 말을 많이 씁니다. 요즘은 우리가 대개 서양 사람들 보면은 아주 이 말을 좋아해요. 그 어떤 영적 힘을 지닌 그런 스승. 그러니까 다라일라마 같은 분은 이제 스피리추얼 리더거든요. 스피리추얼 티처거든. 자기 종교가 다르지만은 이런 아주 그 훌륭한 정신적 지도자를 갖다가 이제 스피리추얼 리더. 또 인도 같은데 이제 구루 있지 않습니까? 구루, 힌두 구루. 스승들 이런 분들이 다 스피리추얼 티처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불교로 말하면 아주 도인들, 뭐 방장 스님이랄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고승들 이런 분들이 다 스피리추얼 리더예요. 스피리추얼 티처스요. 티처스. 그러니까 시타르타도 그 당시에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이제 그게 누가 있었냐면은 알라라, 알라라. 깔라마라 한 분이 있어. 알라라 깔라마.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우다카 라마뿌따라는 분이 두 분이 were considered to be the best teachers in meditation at that time. So Siddhartha went to study with them. 그 이제 얘기를 들은 거지. 아 그래도 누가 지금 도인이냐. 그래서 이제 듣기로 알라라 깔라마하고 우다카 라마뿌따라고 하는 그런 도인이 있다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 찾아간 겁니다. 그 이제 지금 그 이제 스승이 찾아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he started under 우다카 라마뿌따 이분에게 이제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다음에 이제 그 이분은 이제 어떤 분이냐면은 이분한테 이제 처음 가가지고 Very soon he had learnt all they had to teach, but he had not learnt to end suffering. He said to himself, I must find the truth on my own. 그래서 처음에는 우따까 라마뿌따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한 다음, 하고 또그 다음에는 알라라 깔라마 밑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은 그 당시에 그 베다에 아주 정통하신 분이에요. 베다에. 베다에 그 인도 육파 철학, 인도 정통 육파 철학의 하나인 삼키아 철학의 아주 그 대가이신 그 스승 밑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 또한 분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자이나교의 아주 그 선인. 그분 밑에서 이제 공부를 했지만은 결국 그는 그들이 가르쳐야 하는 모든 것을 배웠지만 원래 시타르타 고타마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 고에 같은 관심이 있어. 고. 어떻게 하면 이 고를 해결할 수 있냐? 서퍼링을. 그래서 고통을 끝내는 법을 배우지는 이제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대가이지만은 시타르타가 의도했던 어떤 그 고해 해결 거기에는 미치지를 이제 못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he said to himself, 나는 스스로 진리를 찾아야겠다. 내가 홀로서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승들 밑에서 이제 잠시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그는 이제 홀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six years of hardship. hardship이라는 건 아주 고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6년간의 고행 이런 얘기거든. With his five friends. 다섯 명의 그 도반이 있었지 않습니까? With his five friends. 이분들은 이제 나중에 처음에 출가할 때는 시타르타 고타마 혼자 왔지만은 나중에 그 아버지가 정반왕이 소식을 듣고 몇 사람을 이제 보냈어요. 보내고 또 현지에서도 또 이제 도반이 생긴 거지. 다섯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가서 뭐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타르타 went to a forest near the village of 우르벨라라고 하는 우르벨라. 이게 이제 보드가야, 붓다가야지. 그러니까 붓다가야 근처 예그 마을 근처에 있는 숲속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서 several holy men were living. 여기서 several holy men이라는 거는 몇 명의 그 아주 성스러운 사람들이 이미 여기서 살고 있었어요. 돌을 닦고 있었습니다. Tormenting themselves with extreme poverty. Extreme poverty라는 것은 아주 극빈, 먹을 것도 없이 말이지. 아주 극단적인 그런 굶주림 속에서 스스로 학대하면서. 아주, 그러니까 이 고행자들이 고행 수행자들. 그야말로 고행. 어렵게 그 수행하는 사람들. 먹지도 않고 제대로 입지도 않고 아주 악조건에서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 거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들은 또 they believed that if they put their bodies through terrible physical hardship, they would understand the truth.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들은 끔찍한 육체적 어려움을 겪으면 자신들은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하고 이제
믿었죠. 그게 자이나교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자이나교. 자이나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루에 한 끼 먹어. 한 끼. 한 이렇게 딱 뭐가 됐든 이렇게 해서 뭐 밥이 됐든 뭐 이렇게 해서 한 번 이렇게 수저도 없이 이렇게 먹고 물도 하루에 한 번. 한 번 마시고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걸어갈 때는 벌레를 그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빗자루를 이렇게 쓸면서 걸어가요. 쓸면서. 그러니까 모든 그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주 극단적인 그 자이나교 고행자들은 또 마스크를 하고 다녀요. 마스크. 이렇게 망사로 된 마스크. 왜냐면 벌레라든지 이런 것이 입속으로 혹시라도 들어올 수 있다 이거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물도 이렇게 말하자면 걸러가지고 걸러서 이렇게 이제 마시고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자이나교 그분들 보면은 이제 두 파가 있어요. 옷을 입는 파가 있고 공의 파라고 그래가지고 옷을 벗고 아주 나체로 이제 다니는 그 수행자가 있고 그런데 하여튼 뭐 이 자이나교는 고대에 자이나교는 아주 극단적인 아주 그 자기 몸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하루에 한 번 그 조금 먹고 아주 악조건에서 그렇게 그 자기 육체를 학대하면서 말이지 이런 수행을 하고 있었다 이거지 이제 시타르타 파운드 quiet spot on the banks of nearby river 그 이제 거기에는 그런 수행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르벨라 그쪽에 그러니까 시타르타도 이제 그 강가에 강둑에 이제 조그만 그 quiet spot이라는 거는 어떤 조용한 거기에 이제 그걸 이제 찾아가지고 there he practiced the most severe hardship. 그게 시타르타도 이제 아주 고행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 명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he slept on a bed of thorns. 톤이라는 건 가시지 가시. 가시 침대 위에 누웠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좋은 뭐 풀 부드러운 풀에서 이제 자는 게 아니고 일부러 그 산에 가면 가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이렇게 자기도 하고 또 he ate only one grain of wheat 밀 한 알 휘트가 밀이잖아요. 밀 조금 이제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one sesame seed a day 하루에 깨알, 깨 한 알만. 시세임이란 게 깨거든. 시세임 시드. 하루에. 그거 한 알만 먹었단 말이야.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시 침대에서, 침대도 아니지. 이렇게 이제 가시 덤불 놓고, 그 위에서 자면서 밀 한 알하고, 깨 한 알. 이거 아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행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 이제 진리를 깨닫는다는 이제 그렇게 그 극단적인 고행을 한 거죠. 처음에는 at other times he would eat nothing at all. He would eat nothing at all. 전혀 아무것도 안 먹을 때도 있었어. 그러니까 his body, 시타르타 바디가 waste away until there was only a layer of thin skin covering. His bone. 그러니까 이제 뼈만 남았다 이거지. 그 정도로 이제 수척해 버린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고행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그 명상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뭔가 그런 악조건에서 먹지도 않고 그런 그 아주 그야말로 고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birds 새들이 made nest 둥지를 만들었다. In his mat hair 이 머리에 말이지 머리가 이제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여기에 또 둥지를 틀 정도고 layers of dust covered with dried up body 그래서 이제 새들은 그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둥지를 들고 dust 먼지가 쌓였단 말이에요. 그 몸을 아주 그냥 온 몸이 이제 그 먼지로 이제 덮였죠. 시타르타 sat completely still 조용히 이제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벌레를 털어내지도 않았어. 몸에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새도 와서 앉고 벌레도 하지만 그것도 털어내지 않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있었다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을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고행을 한 거예요. 지금 고행을. 그래서 이제 지금 정리를 해본다면은 두 분의 유명한 한 분은 그 당시에 아주 베다에 정통했던 바라문교의 그 아주 큰 스승 밑에 가서 이제 가서 또 도를 좀 닦아봤고 또 그 다음에는 자이나교의 그 선인 또 그분 밑에 가서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봤고 했지만은 원래 출가 그 동기가 이제 그 사바 세계의 어떤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 출가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자기한테 좀 맞지 않으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우리끼리 가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다섯 명 도반을 갖다 이제 이렇게 결성해 가지고 그 지금의 이제 붓다가야 인도 사람들은 보드가야라고 그러죠. 그쪽에 그 우루벨라 근처 마을 이제 강가에 좀 이렇게 한적한 곳에 숲속에 와서 이제 돌을 닦은 겁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에는 그런 이제 수행자들이 있었죠. 고행자들이 아주 그 악조건에서 돌을 닦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타르타도 이제 거기 조용한 곳에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아주 그 극단적인 이제 고행을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그 과정을 지금까지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조용히 이제 새가 날아와서 이제 머리에 둥지를 털고 벌레들이 뭐 이렇게 몸에 있어도 이게 털어내지 않고 다 이제 명상에 이제 집중하는 이제 과정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작을 이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